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세요. 네. 대답 못하게. 네. 원래 입에 재주 있는 사람은 본인이 그 선생이 돼야 돼요. 팔자가. 아. 응? 그래야지 그 길을 가기가 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후회가 되는 거야. 돌이켜보면. 네. 근데 게을러 본인이. 태생이. 안 그래요? 네. 맞아요. 응? 살 많이 쪘어. 아. 응? 네. 응? 그래서 본인은 어쨌든 근데 잠을 깊게 못 자? 네. 요즘 되게 좀 자주 깨. 응? 그냥 네. 계속 불편해가지고. 근데 잠자리를 바꿨어? 최근에요? 네. 기숙사 이동해가지고 이틀 전에. 차라리 머리를 좀 바꿔서 자지. 머리를요? 여기 누구랑 세 명 같이 살아? 한 명으로 아 네 이게 방이 둘 두루루 이렇게 총 네 명이서 네. 근데 지금 세 명만 쓰는데 한 명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잠만 자고 그냥 제 룸메가 되게 아침 8시에 나가서 새벽 1시에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돈 좀 모아. 저요? 다 쓰지 말고. 네. 네. 계획이 없어. 안 그래? 네. 상해군 받은 뭐해 그 갔다가. 흐지부지 없어지잖아. 네. 차라리 어디다가 분양을 받아서 차라리 집을 사. 상가를 사놓든지. 묶어놔요. 그렇지. 안 그러면 본인 돈 다 쓰고 없어. 응? 본인 딱 정해져 있는 게 나갈 돈은 정확히 나가. 네. 응? 그 나머지가 없어. 아. 왜냐면 그게 목표가 없어서 그래, 목표가. 응? 이런 목표의식이 있어야지. 그래서 본인은 남자 복이 많지는 않아. 아. 응? 그건 나가. 내복을 가야 돼, 그래서. 내 사주들. 착잡해요? 결혼은 딱히 생각을 안 했어가지고. 그래서 본인은 나 먹고 그 대신 음력 4월 달, 5월 달에 어디 여행 가지 마라. 음력 4월 매 이번 년. 왜냐면 조금 안 좋아. 그리고 허리가 지금 많이 안 좋단 말이야. 그리고 본인 골반이 다 틀어졌어. 무슨 운동 좀 해. 네. 먹고 눕지만 말고. 네. 응? 그 본인은 연애를 많이 안 해서 솔직한 얘기죠.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네. 뭔가 남자친구는 이렇게 꾸준히 있긴 한데. 오래 못 가잖아, 그렇게. 그리고 네. 거기에 관심이 별로 많지가 않아. 네. 근데 없으면. 꺼져간 것 뿐이지. 네, 그건 맞아요. 응. 또 있으면 어쩔 땐 귀찮아. 네, 맞아요. 응? 네. 그니까 남들이 있으면 부럽고, 내가 옆에서, 그리고 나 간섭하는 거 싫어하잖아, 본인은. 네. 응? 네. 본인이 만나고 싶으면 만나야 되고, 싫으면은 원 핑계대도 본인은 안 나가. 맞아요. 응? 근데 어떻게 사람을 만나서 오래. 왜? 그게 이기적인 거야, 본인? 네. 응? 그래서, 남자혼이 많지 않을 것 같아. 거기에 그리고 본인이 남성 호르몬이 많아. 응? 그러니까 남자를 봐도 호관시여. 괜찮네. 저 정도면 괜찮네. 착하네. 네. 만나봐도 되겠다 해서 만나면 6개월도 못 가면 어때. 잘을 그 사람은 상대를 본인을 구속을 할 테고 뭔가 만치려고 하는데 본인은 그게 싫으니까 떨쳐버린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본인이 조금만 조심해야지. 네. 그리고 남자혼이 많지 않은 사람은 내가를 키워서 뭔가 만들고 움직여서 내 공간을 만들어놔야지 이제. 응? 언제까지 기숙사 생활이야? 저 2학기 되면 이번 연도 끝나면은 이제 학교를 끝나가지고 이제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집으로 다시 가거나. 본인 집에 못 갈 텐데. 아 그래요? 응? 구속받는 거 싫잖아. 네. 응? 그럼 엄마랑 트러블 나는 거 좋겠어?
아니, 집 나오고 나서 부모님이랑 오히려 사이가 되게 좋아져가지고. 응. 그랬잖아. 본인 들어가면 또 엄마랑 트러블나고 또 아빠랑 트러블나야 그럴 되고. 것 같아서. 그리고 원래 원하는 학과가 아니었어, 이게? 전 그냥 성적 맞춰서 왔었어요. 응? 그랬는데. 네, 원래는 그 선생님 하고 그러니까. 싶어가지고 교육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적이 임용, 나와야지. 아, 성적은 됐는데 임용을 볼 자신이 없는 없어. 거예요. 막 계속 꾸준히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 그렇지. 그것도 그렇고 엄마 그래서 엄청 이렇게 임용고시 같은 걸 준비하면 되게 빡 기간 잡아가지고 오랫동안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그게 엄마 서비스니까 그러지. 하고 돈 많이 벌고 싶죠. 네. 아니면 나중에 부동산이나 도도 배워. 부동산이요? 차라리 그런 거 배워서 그런 쪽으로 가도 괜찮아. 원래 무역학과를 나오든지 본인은 회계학과를 나오든지. 아... 응? 공과가 아니라. 그죠? 네. 응. 대학 졸업해서 뭐 할 거야 이제? 그냥 일단은 그냥 좋은 기업 가자. 해서 그냥 공부하고 응. 직 관련된 과 공부 계속 그냥 하고 있거든요. 영어 공부 좀 더 해놔야 돼. 네. 이거 제일 지금 다 깎아먹고 있잖아. 응? 네, 토익 공부하는 거. 토익 공부를 이번에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해가지고. 어? 토익 쪽에서 빵 바닥이잖아. 네. 이걸 잘 맞춰놔야지 본인이 취업하기가. 그게 취업 준비잖아. 다른 거는 그래도 웬만치 맞춰놨어. 네. 응? 근데 토익을 많이 봐, 그래도. 네. 응? 알겠습니다. 그것만 잘 해놓으면 취업은 돼. 그래서 그래도 대기업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 네. 응? 그래서 삼성 가고 싶어요? 삼성, 네. 그냥 그런데. 갈 수는 있어. 어, 근데 영어 못 맞춰놓으면 못 가. 영어 공부하겠습니다. 응, 그거 맞춰서 네. 조금만 해놓으면. 응? 근데 지금 성적이 자꾸 가면 갈수록 떨어져. 아, 정말. 응? 아, 아이고. 응? 과 성적이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제 집중 능력이. 응. 아, 그 집중력이 자꾸 떨어지잖아, 지금. 네. 그런 걸 조금만 더 잡고 공부하면은 몰라. 내년부터는 취업은 있어. 준비해서 내년에 보고 움직이면 일단 1년 동안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응? 네. 내년에 그래서 3대 대기업에 들어갈 마음 먹고 그 성적을 맞지. 근데 본인은 면접은 잘 봐. 아 정말요? 응. 다행이다. 제가 면접 같은 걸 되게 무서워해가지고. 응, 잘 볼 수 있어. 그 대신 글을 못 써 제대로. 어, 네. 자기소개서 잘 써놔야지. 아, 자기소개서 제가 지금 쓰고 있거든요. 제가 그 삼성이 목표여가지고 삼성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약간 대외활동이 있어서 지금 그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는데 한 2주째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자문을 받아. 에? 주변 친구들한테죠. 자문이요? 아. 왜냐면 본인은 그 문장 능력이 좀 딸려. 아, 네. 많이 딸려요. 이제 그걸 준비해놓고 영어만 좀 해놓으면은 몰라 대기업 간다 소리 나와. 아 정말요? 응. 게을름 떨지 마. 네. 자꾸 본인은 다음 달부터 해야지. 어, 네. 다음 달부터 해야지. 내일 가서 학원 끊을게요. 그래서 승질만 들어오지잖아 자꾸. 네. 응?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자꾸 받고. 이라도 탈모 오게 생겼어. 제가 요즘 머리가 계속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탈모 샴푸를 썼거든요. 그게 스트레스가 본인은 그게 강박관념이 있어, 딱. 네. 좀, 네, 있어요. 그것만 잘해서 내년에 취업해. 올해 1년만 잘 준비해서 토익 준비하고 자기소개서 조금만 잘 써서. 네. 그래서 나가서 하면 괜찮아. 꼭 닥쳐서 하지 말고. 네. 응? 코앞에 닥쳐서. 응? 네. 근데 왜 본인은 저런 데를 안 갔다 왔었어? 어떤? 해외를 안 나갔다 왔었어? 네, 한 번도 나간 적 없어요. 응?
공부하러 왜 안 나갔어? 한 번씩 당산도 갔다 오는데. 토익 공부도 하고. 아, 원서. 여건이 좀 안 돼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제가 혼자 벌어가지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알바 같은 걸로. 그래서. 차라리 애들 좀 가르치지. 왜 과외는 안 했어? 과외를. 자신이 없어? 네. 과외를 하려면 또 공부해야 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냥 친척동생이라던가 뭐 네. 이렇게 알려달라는. 돈을 받고 해줘야지. 네, 그래서. 그래야지, 본인이. 그래야지. 아니, 진짜 공부를 잘해서 진짜 네. 장학금을 다 받았어야지. 그래도 부분 장학금 좀 받은 것 같은데. 이거 네. 지금 그 뭐냐 학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긴 한데 이번에 성적이 좀 잘 나와가지고 성적 장학금. 그러니까 부분 좀 더 네, 받은 받아. 거. 다들 받기로 했어요. 아직 안 들어오기는 그거 많지는 네. 않아. 네. 20만원, 30만원. 그게 어디요? 네,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거 나가서 또 홀딱 쓰겠지. 돈을. 네, 맞아요. 돈은 족족 다 써가지고. 또래에 비해서 많이 벌긴 하거든요. 그럼. 한 달에 막 80, 90, 100 막 네. 이렇게 버는데. 학생 지원 많이 보는데 맨날 쓰고 보면 없어가지고 모자라잖아 월말인데 이상하다 이게 어디갔지? 돈은 나한테 쓰는 것도 많은데 친구들 있으면 다 갖다 써 같이 네 불쌍하다고 사줘 이게 뭔가 돈이 있는데 뭔가 네. 돈을 제가 긁고 보내달라 그랬는데 안 보내주잖아 없다고 그러면 그래 그래 내가 살게 조금 잘해서 1년만 잘 준비하면 네. 내년에 취업할 수 있어. 정말요? 응. 그것만 잘해. 몰라 들어오니까 내년에 취업 잘해서. 그래서 삼성 가자고 처음에 그랬어. 삼성. 조금 내 성적에서 조금 네. 미달되고. 아. 멋멋해 놨으니까.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많이 본단 말이야 그게. 아 네. 응.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써놔야지. 네. 영어. 응. 걔네는 대외적인 걸 많이 봐, 그리고 이제. 아. 딱, 문구는 몇 마디 안 물어봐, 걔네들이. 그거는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정치적인 거 물어볼 때도 있고. 아. 응? 아니면 어떨 때는 자기네 자산 관리 물어볼 때도 있고. 잘 과에만 따라가서, 부서만. 네. 그 부서에 맞게끔 꼭 자기네 회사 거를 뭘 하나 끄집어낸단 말이야. 어. 알고 있나, 못 알고 있나. 그런 거 잘 준비해서 네. 괜찮아 엉뚱 발라나요? 더 궁금한 거 있어요? 제가 건강이 조금 안 좋은데 지금 갑상선 기능항진증이랑 당뇨가 소화가 내가 전에 그래서 운동하라고 네 그냥 안 해서 왜 몸을 굶는 거야 그래서 먹는 거 좋아하고 밀가루 네. 좋아하고 너무 좋아 그건 아빠 쪽에서 유전이 미 같은 건 엄마 쪽 자꾸 이 갑상선이 안 좋아 지금은 큰 병은 아닌데 네. 약만 잘 먹으면 돼 갑상선이 아니면 당뇨가 당뇨 당뇨요? 아 당뇨는 약 먹는 게 아니라 주사 소화하는데 그러니까 뭐 꾸준히 심각하지 않게 근데 음식 관리를 해야 되는 거 그걸 안 하면 어때? 안 좋아지죠. 그래서 초장에 냈잖아. 본인 다이어트 하라고. 운동하고. 네. 안 하고, 먹기 좋아하고. 네. 응? 조금 해놓으면 괜찮아. 살이 많이 찐 거야. 가 빨리 온 거야, 이런 게. 갑자기. 성인병. 취업하고 나서도 쭉 이 길로 가는
그런 거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제 좀 이제 힘들고 하면 괜찮아. 네. 부동산 변화도 괜찮다. 사주가 토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다가 해서 같이도 그런 다리 없어. 먹을 복은 많아요 항상. 다 오복을 갖고 오잖아. 그 대신 남자 복은 없으니까 나를 투자를 해서 뭔가 나한테 만들어놔야 돼. 남자 복이라니 앞으로 남자가 없는 건지 아니, 없는지 어쨌든 있잖아. 항상 없떨어지진 않았어. 네, 있긴 있어요. 응? 지금도 친구처럼 있어. 네. 응? 근데 본인이 마음을 안 열어 솔직히 다. 네. 응? 그러니까 친구 개념 막 본인은 거의 다 그냥 친구 개념이자 본인 스스로한테 상대들은 레인이야. 네. 편해? 네.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진짜로 잘해요. 네. 더 궁금한 거 없죠? 네, 없는 거. 감사합니다. 네.